오늘도 아침에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2월 경상 수지입니다. 80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면서 1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대한 결과 등 지금 시장의 변곡점에서 경제학자들은 어떤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경제학자이자 또 오래된 리서치 센터장님이시죠. 저 대표님 시절부터 배워왔는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교수님 정말 이렇게 또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전에 다른 방송에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 했을 때 많이 뵀었습니다. 맞아요. 또 새롭습니다. 제가 증권사로 찾아가서 인터뷰도 여러 번 했었고. 예, 예. 네. 여전히 이렇게 활약을 해주고 계셔서 시장의 구루로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히 마침 나오셨으니까 저희 오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삼성전자 예. 실적도 나왔는데 수출 지표를 특히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예. 오늘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 이어 갔다라는 한국은행의 발표에 대해서 예. 네 교수님 혹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뭐 주시에는 아주 긍정적이죠. 아, 네. 네,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은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그 돈들이 원화로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고요. 환율 안정되고 금리 안정되고 물론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나도 환율에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거는 경상수지 흑자가 난 만큼 그 돈이 해외 증권 투자나 직접 투자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환율, 투자 워낙 많이 하시니까. 예, 우리 경상수지 흑자로 뭐 국민연금 등 일부 그 자산운용사들이 그 돈으로 해외 주식을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오는 만큼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과거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우리 뭐 경제 성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시장, 우리나라는 이렇게 흑자를 내는 어떤 예. 저력은 뭘까요? 훌륭한 제조업이 있기 때문이죠. 제조업.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 네. 뭐 1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뭐 마이너스 1% 성장으로 마이너스 성장폭은 가장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수출 비중 중국 비중이 한 26% 정도 차지하거든요. 작년에 경제 대국이 다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은 플러스 2.3% 성장했거든요. 중국이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중요 2000년 이후로 작년까지 보니까 85%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경상수지 흑자도 이렇게 영향이다. 많이 나는 거는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건 사실 다시 말해서 중국 의존도가 커서 예. 중국이 경기가 꺾이면 우리도 경상수지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로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뭐 저는 뭐 당분간 향후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할 나라가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뭐 9 내지 10%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는데요. 네. 그래도 5% 안팎 앞으로 5년은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혜택을 계속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경제 지표들을 볼 때 예. 어떤 시즌마다 그리고 예. 지금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하냐에 따라서 예. 어떤 경제 지표를 보는지 또 그때그때 예. 또 그 중요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주시장에서 늘 중요도가 바뀌는데요. 예. 뭐 지금은 말씀하신 수출이죠. 수출이 특히 중요하고. 특히 일평균 수출 금액 우리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높고요. 일평균 수출이요. 예, 예. 네. 그리고 뭐 경기가 지금 어느 국면에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매월 그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동행지 순환변동치, 선행지 순환변동치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표들이 작년 5월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경기를 전망하는데 제가 장단기 금리차를 봐요. 요새 미국과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경제 성장률에 한 3분기 정도 선행합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올 1분기까지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올 4분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거든요. 어제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조금 뭐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예, 예. 작년에 우리 경제 올해 한 3% 성장할 것이다.
3.6%로 올렸어요. 우리 정부 뭐 올해 목표치 3.1%, 한국은행 3% 성장 예상했는데 훨씬 높아요. 예, 조만간 네. 수정할 겁니다. 아, 더 높게요. 예. 저는 한 3.5% 안팎으로 수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박세희 전무도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IMF에서 나온 보고서 보니까 예.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8%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5.0에서 예. 1월에 이번에 6%로 올렸죠. 예, 6%. 예, 예. 아, 6.8%가 아니라 6%. 예, 6%입니다. 네. 예.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네. 예, 세계 경제가 2000년 이후로 보면 평균 한 3.4% 성장했거든요. 평균의 두 배. 예,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네. 성장률이 기저효과도 있어요. 예. 작년에 이제 -3.3% 성장했으니까 올해 6%는 작년의 기저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내년에 4.4%로 예상해 놨거든요. 내년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해죠.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도 내년까지도 높은 성장을 한다. IMF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네. 예. 다행입니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IMF가 아니죠. 코로나 위기를 예, 예. 잘 전 세계가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 해요. 예. 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네. 우리나라 주가하고 열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0.85나 되거든요. 네. 1에 가까울수록 높은 건가요? 예. 1에 가까울수록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난 3월에 22억 4천만 달러로요. 뭐 작년 동기보다 거의 14% 증가했어요. 근데 물론 주가가 선행하죠. 주가 오르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도 뭐 이제 주가 전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예, 그런데 그 괴리가 아직도 좀 벌어졌습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하고 장기적으로 상황에서 0.85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코스피하고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한 30% 정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액도 분명히 좋지만 코스피가 예. 훨씬 더 좋다. 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언론에서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 괴리가 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예, 그게 작년에 코스피가 31% 올랐었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회복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일평균 수출에 너무 앞서가고 있으니까 작년에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는데 올해는 실물은 굉장히 그래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데 네.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네. 주가가 사실 뭐 1월 초에 코스피가 3,266까지 올랐는데 아직도 3개월 동안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예, 주가가 실물 경제가 따라오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괴리가 벌어졌다는 것은 주가가 이미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서 예, 예. 그것을 좁혀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럼 지금 주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그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이라면 주가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 지금 조정 국면이고요. 예. 아마 저 여기서 좀 반등을 할 건데요. 네. 예, 그런데 저는 3분기에 가가지고는 그 괴리가 좀 30% 정도 일평균 수출하고 나는데요. 한 10% 정도는 더 좁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말에 올해 주가 전망을 제가 하면서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입니다만 올해 코스피 적정 수준이 한 2,800 정도 될 것이다. 올해요? 예. 근데 뭐 지금 수준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사실. 네. 네, 물론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합니다만 상승 국면에서도 뭐 10% 조정 이 정도는 언제든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조정들이 3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경기가 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좋아져서 예. 지표가 개선되는 속도도 빠르면 지금의 예. 높아진 주식 주가 수준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예. 또 레벨업이 될 수도 있지 그렇소. 않을까. 그럴 네. 수도 있는데요. 예. 경제 지표가 그렇게 빨리 달려가느냐.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을 산책하는 개와 주인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 거리를 좁히려면 주인이 굉장히 빨리 달려야 돼요. 네, 그런데 주인이 지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렇게 개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빨리 달릴 가능성은 없고요.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예상해보니까 3월에는 22억 3천만, 4천만 달러 정도 됐는데 4, 5월, 6월쯤 한 21억에서 22억 달러 크게 증가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우리나라 주가를 예측할 때
제 나름대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가를 전망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거의 그 정점 무렵에 지금 와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그만큼 빨리 그 거리를 좁힐 만큼 빨리 달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결국 주가가 조금 쉬든지 조금 뒷걸음질하는 국면이다. 이런 국면이 아마 3분기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표를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요. 예.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교수님께서 제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네.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하거든요. 네. 이거는 그 통계청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주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예, 만든 겁니다. 네. 예, 빨간 선이 선행지수, 제가 만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요. 거의 뭐 주가하고 방향은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예측해 보면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뭐 저기서는 제가 올평균 코스피를 그린 거예요. 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올평균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3월에 월말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3월 초에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보였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평균 주가는 3월 평균, 2월 평균보다 좀 떨어졌거든요. 네, 거의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경제성장률도 좀 둔화될 것이다. 탄력이 둔화된다. 예.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언론들 보니까 도이치뱅크인가요? 거기서도 미국 주가가 조만간 10% 정도 조정을 보일 것이다. 경기가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데 네.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돼가지고 미국 주가 한 10% 조정을 보일 것이다. 저도 뭐 그런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한 10% 안팎은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 전망, 저거는 제 전망이고요. 경제 지표가 네. 더 빨리 회복되면 주가 네.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언제나 확률인데요. 네, 네. 확률로 보면은 한 60% 정도 확률로 저는 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고안해내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따르면 어떤 항목 때문에 예, 경기가 어떤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꺾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지. 예, 저기에 이제 뭐 재고율 지수 같은 게 들어가고요. 재고율 지수요. 예. 예. 예, 그다음에 물론 장단기 금리차 코스피도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됐는데 그게 좀 축소되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월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2월까지 많이 올랐다가 3월에 좀 떨어졌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이거 선행지수에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그렇다면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예고하는 3분기의 어떤 주식시장의 둔화 전망을 네. 다른 어떤 지표를 통해서 미리 예상을 해보고 아 지금 이런 수준이 나왔으니까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예. 실제로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투자 전략도 좀 수정을 하거나 예.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예. 네. 저 선행지 순환 변동치도 네. 하지만요. 네. 뭐 여기서는 뭐 그림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네, 네. 제가 다양한 예측 모형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간 예측 모형 같은 거 만들어 보는데 예, 우리 코스피에 선행하는 게 미 10년 국채 수익률,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 예, 그다음에 국제 유가 등계 네, 상당 기간 지표들이요. 예, 이런 지표들이 네. 선행을 해요. 네. 이런 지표들 가지고 제가 일별 주가도 한번 예측해 봅니다만 네. 뭐 이거는 제가 뭐 밖으로 공개할 수는 네. 없고 저는 이 모형에 따라 가지고 주식 네. 비중을 조절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2분기까지는 뭐 지루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모델도 한 단계 좀 박스권이 낮아지거든요. 물론 4분기에는 다시 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는 되는데요. 예,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지금은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조금씩 줄여가지고 있다가 3분기에 조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 물론 그 시기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죠. 네. 예, 그러나 저는 뭐 제 모형에 따라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상황이 바뀌길래 예. 경기 탄력성이 회복 탄력성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는데요. 네, 네. 뭐 2분기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그런데 네, 네. 3분기에는 네. 작년에 3분기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경제 성장률 증가 사라진다. 속도가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수준 자체는 올라가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가 지금 2분기에 빠른 속도로 회복되더라도 주가와 계리는 아직도 상당히 벌어졌다. 그 계리가 조금 축소돼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어떤 그런 네, 결과인 것이 증가율이 크다. 높게 나오는 기저효과고요. 물론 기저효과다. 수준 자체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기저효과라는. 우리보다 올해 빨리든가 IMF 경쟁 전망 보더라도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 시장 전망을 더 낙관적,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했거든요. 사실 미국 경제는 놀랍습니다. 예, 작년에 실제 GDP가 잠재 지표도 한1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미국 경제가 IMF가 6%좀 넘게 성장하고 FOMC 지난번에는 한6.5% 전망했거든요. 6%만 오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 버려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 경제가 지금 V자형 회복을 전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경제 전망 올해 그 V자형 회복을 주가가 작년 주가가 미리서 다 반영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은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과연 기업이익이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인가,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질 것인가, 이제 서서히 내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기저효과로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자체도 점차 회복을 나타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중금리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 효과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무엇보다 실적이 또 이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로 좋아진 부분이 앞으로 쭉 개선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는 언제부터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어떤 요인이 트리거가 되어서 경기가 완전히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은 기저효과고요. 올 하반기에는 조금 기저효과 이상의 수준 자체가 올라오고요. 내년 상반기 경기가 제일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출이요. 예, 수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들이.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IMF가 내년까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경제가 좋다는 거를 4분기 주가가 반영할 텐데요. 또좀먼 이야기입니다만은 예, 그 이후에는 또 주가가 좀 박스권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4분기에는 어떤 이유로 경기가 또 둔화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각국이 금리를 인상할 아, 거거든요. 정책 금리 예, 지금 미국에서 인상을. 인플레 문제가 대기가 되고 있고 지금 시장 금리는 먼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금리가 오르고요. 예, 그다음에 각 경제 주체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2008년 지난해 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저금리 정책을 써가지고요. 가계 부채 늘어났죠. 기업 부채 늘어났죠. 정부가 부실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이런 부채가 너무 올라가는 경제 주체들이 서서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기업 투자를 줄여야 되겠다. 예, 그리고 사실 부실한 기업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기업 구조조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 경제는 다시 저는 나빠질 거라고 좀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생기면,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돼서 지금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는 것만큼 서비스업 지표도 좋아지면 정말 본격적으로 경기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렇다면 시장 정부에서, 각국 정부에서 정책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런 높아진 금리를, 그리고 정책 금리의 인상을 충분히 감내해야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늘 경제 성장률과 금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저는 경제 성장률 올라가는 폭보다도 상승률 퍼센트 포인트 그런 거로 따지면은 금리가 더 빨리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금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아요. 낮아요. 예, 미국 저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 1.7%인데요.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9% 정도 보거든요. 역사적으로 잠재 성장률보다 시장 금리가 낮은 적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금리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은 저는 금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채가 많은 기업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정부에 부담을 주고 특히 그 이머징 마켓
뭐 부실한 나라들, 아주 터키 같은 나라들, 부실한 나라들 많거든요. 이런 나라들부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경제성장률로 급매하고 계속 힘 겨루기를 할 텐데요. 네, 저는 내년으로 갈수록 금리 상승 효과가 경제성장 효과보다도 아, 방해할 것이다. 예, 예. 그런 효과들이 더 나타나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 예. 정책금리가 더 빨리 올라갈 것이다. 정책금리보다는 정책금리는 서서히 올릴 텐데 기준금리, 예. 시장금리, 시장금리. 시장금리, 시장금리가 예. 더 빨리 올라갈 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금융당국에서 각국의 금융당국에서 좀 조절을 해주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뭐 수익률 통제,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장기 국채에서 한다는 거는요. 예, 그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야 예, 그런 정책이 나오지. 네. 예, 그 이전은 그런 정책은 안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뒷북 정책?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모처럼 나와주셨으니까 이런 경제 지표를 봐야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배분 전략을 세울 때 유용하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저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우리 주가하고 가장 관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을 꼭 관찰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게 3월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2분기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가 조정을 좀 보일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 올해는 좀 목표 수익률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작년에 31%는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적정 주가가 매년 4 내지 5% 정도 오르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은행 이자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올해는 기대 수익률 낮추고 대응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이지만 이렇게 주식시장 전략까지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리서치 센터장을 하셨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정말 오늘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